김치를 얼려 놓으신 거예요? 네, 김치 얼려 놓은 거예요. 찌개용으로 할 거면 상관이 없어갖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찌개에서 해먹을 때는 큰 차이 없습니까? 늦게 단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치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아, 예, 낮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씻으라는 거죠? 맞아요. 앉아서 씻으라는 거고 원래 일본 사람들은 다 여기에 조그만 의자를 둬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본 교토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 룸메 우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는 몇 년 사신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바로 일본 대학에 왔어요. 1학년 다니고 군대 2년 갔다 와서 군대 빼면은 한 6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오신 한국분이시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취업해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부모님도 당연히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네. 그래서 한국으로 갈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뭔가 이대로 한국 가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에 모처럼 왔는데 사회생활도 한번 그래도 2, 3년 정도는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요? 네,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반도체 업체에서. 아,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파이팅입니다. 반도체 부흥 올 겁니다. 어쨌든 네,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일해보시니까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한가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확실히 일본에서의 사회생활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옛날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보통 이제 술자리 같은 데를 가는 것도 네. 듣기로는 제 주변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금요일 회식 잘 안 한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또 저녁에. 네. 일본은 웬만해서 금요일이에요. 이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와, 처음부터 빡센데요, 좀? 네. 월화수 목금 일하는데 금요일날 회식하자? 네, 그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뒤에 날이 이제 토요일 쉬니까. 보통 금요일? 알겠습니다. 이제 네. 고로한 이제 그거고요. 여기는 일본에서도 교토라는 곳입니다.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치면 경주? 예, 맞습니다. 왜 여기에 살고 계신가요?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교토에 있어요. 회사가 교토에 있어요? 네. 일본 전자부품 회사들이 네. 교토에 좀 몇 개 몰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신기하다. 우리나라 지금 경주에 삼성전자랑 예,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LG전자랑 현대랑 교토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네. 신기한데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이제 교토라는 곳에 이제 살아보시니까 이건 좀 아쉽고가 있나요? 일단 제가 조금 아쉬운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하철을 타면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있겠네요. 맞아요. 네. 제가 교토로 이사를 왔었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되게 편했어요. 웨이팅을 하지 않아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네네네. 좋은 그런 맛집들도. 네네. 근데 지금은 맛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주변은 다 웨이팅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냥 모든 집이? 네.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에 원래는 항상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사원들이랑. 네네.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시간대로 못 먹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좋다고 했나요? 정말 좋은 거는 어딜 가도 이뻐요. 마을이. 맨날 보는 마을이면 보통 좀 질리잖아요, 사람이. 근데 여기는 간혹 가다가도 딱 보면 와, 진짜 마을 이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니까 그 관광지로서의 뭔가 그런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공존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축의 네. 아파트. 한국으로 치면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적절히 섞어 놓은 이런 느낌이라서 과연 일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금요일 회식은 진짜 빡세네요. 아, 예, 진짜 금요일 회식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기는 또 금요일 하시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금요일 하시는 걸 다들 좋아하세요. 다들 좋아해요? 네. 왜요? 저같이 이제 좀 약간 젊은 사원들은 별로 금요일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아, 너무 웃기네. 그 느낌 있잖아요. 부장님들은 네. 집에 잘 안 가시고. 맞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래서 금요일이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아, 혹시 여기 1층부터 찍어도 되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 1층이 너무 리조트인 줄 알았어요. 1층이 너무 예쁘던데? 아, 그리고 완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복도에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와, 이게 너무 신기해요. 보통 택배 박스, 큰 짐, 물 이런 거를 밖에 두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걸 놓으면 안 되니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뭐라는 아는데 계속 두면은 수거에 가요. 신고 당해요? 수거에 가요, 여기 관리자. 수거에 가요? 네.
아 그러면 뭐 빼놔야죠. 아 좋습니다. 와 일단 여기가 그 호텔 막 리조트 아 이런 느낌의 1층 로비입니다. 근데 로비가 엄청 크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 공간이랑 저 공간은 뭐 하려고 이렇게 둔 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뭘 두질 않아요. 소파라도 두면 좋을 텐데. 왜냐면 이 여기가 100세대 조금 넘는 곳인데 아 로비가 굉장히 넓은 그런 곳입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관리비가 어디다쓰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쇠가 필수인. 네 여기도 일단 오토록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번 치고 들어간 현관. 네네. 근데 일본 오토록이어도 다 요겁니다. 열쇠로 따고 들어가야 돼. 아주 그쵸 전통을 고수하는 역시 교토다. 맞았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복도를 들어가면은 여기가 주방 그리고 네. 저기가 침실 겸 작업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네. 오, 집이 되게 일자네요. 일자입니다. 일본 보통 집이 거의 다 이렇게 생겼어요. 도쿄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사는 오사카 교토는 일자형 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사실은 옆에 이제 현관문들의 간격을 보면은 아 이게 대략적으로 몇 평 정도 되겠구나 이제 그게 느낌이 오는데 네. 들어올 때마다 놀라는 게 엄청 길어요. 오, 그래서 생각보다 넓어서 항상 놀라는. 그럼 여기는 몇 평 정도 됐나요? 네, 베란다 포함해가지고 30 정도. 그러면은 9평 정도 되네. 네, 맞습니다. 그럼 딱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가장 큰 건 신축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살았던 건물이 다 1980년대 건물이었어요. 한 40년대?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퀴벌레 나오고 개미가 나오고 청소를 한다고 해도 바퀴벌레 계속 나오는 거 어디선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신축을 좀 고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여기는 그만큼 좀 비쌌을 것 같은데요. 85,000엔. 85,000엔이면은 75만원, 80만원 정도? 막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같은 거 빼고요?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관리비 빼면은 7만엔 후반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막 비싸다의 느낌은 아니네요. 신축치고는 싼 편입니다. 네. 신발장? 네. 이죠. 여기는 신발장이 있네요. 왜냐면 신발장도 대부분 외국 촬영 가면은 다들 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여태까지 신발장 없는 집을 살다가 신발장 있는 집을 좀 찾아야겠다 싶어서 신축이면 당연히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넓어서 좋고 일단 이제 저도 몇 번 촬영했다고 대충 압니다. 네. 문들이 많은 이유. 화장실이 변기방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를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여기는 일본어로 뭐라고 합니까? 욕실입니까? 그쵸, 욕실이라고 하고 화장실이란 단어가 그럼 없나요? 화장실이란 단어는 저기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변기방을 네, 화장실이라고 저기를 오테아라이 혹은 토일에라고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아... 여기를 세면대라고 해서 세면대라고 하고 이제 여기를 이제 우후로바라 해가지고 욕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화장실 하나로 보통 통일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거의 다 남아져 있는 네. 이제 이런 거 같고 그쵸, 이거 잠깐만 끌 수 있을까요? 소리 잠깐만요. 아 요게 저거예요? 이게 일본은 환기 시스템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오... 제가 주방에서 키면 여기서도 울리고. 아 온 집이? 네. 그래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다 오는 집. 네. 오, 재밌습니다. 문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프라이버시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뭐 손님이 오거나 네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나 뭐 누군가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물론 뭐 잘 안 들어오겠지만 급해가지고 막 들어왔을 때 이제 보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이 집의 평수 중에 이 욕실 화장실이라는 게 차지하는 평수가 커지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좀 불만이긴 해요. 제가 실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쵸, 여기는 그쵸. 넓지만은 그게 좀 네, 아쉽긴 해요. 아 그런 게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치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아 예 낮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씻으라는 거죠. 맞아요. 앉아서 씻으라는 거고 원래 일본 사람들은 다 여기에 조그만한 의자를 둬요. 목욕탕에서 앉는 예, 네네네. 그걸 앉아서 이렇게 샤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낮은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욕조라는 게 있으면은 자주 쓰십니까? 아니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욕조 있으면 자주 쓰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본 올 때도 항상 요거 있는 집을 찾았는데 막상 오니까 수도세 생각하고 혼자 자다 보니까 가스비 생각하고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되게 비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나 수요금이나 이게 집마다 달라요. 어떤 집은 수도세를 자기가 쓴 만큼 내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고정인데 여기는 고정이라서 아. 제가 많이 쓰든 안 쓰든 매달 25,000원씩 나가요. 아 수도요금 25,000원이 나네요? 2,500엔데 전기요금도 그런 고정입니까? 전기요금은 쓴 만큼 나가요. 아 이런 게 조금 비싸네요. 네 많이 비싸요. 여기가 이제 변기방. 아 잠시만요. 이게 문을 다 열면은 아 거의 안 보이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실을 급하게 갔어요. 네. 이걸 열어놓고 부딪혀요. 아 이걸 깜짝깜짝 놀래요. 어 근데 문과 문이 부딪히는 건 사실 많이 겪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긴 한데 좀 어떻게 보면은 간이 중문의 역할을 하는 왜냐면 얘도 이렇게 적절히 열면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간이 중문의 역할도 하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밑에 바닥이 여긴 그러니까 타일 같은 게 아니라서 네 맞아요. 일반 마루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 되게 뭐 차갑거나 그렇지도 않아서.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사실 변기통이나 이게 바닥에 물 같은 거 있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어 맞아요. 양말에 물 묻고 네, 맞아요. 막 양말 벗고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 이제 수고가 없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번에. 어 그런 한국말 적혀 있네요. 네 방향제인데 아. 요거 하나 걸어놓으니까 되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있네요. 여기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향이 되게 잘 퍼진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잘 퍼져요. 체감상 건조하니까 더 많이 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일본은 모든 걸 좀 분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닫으면은 그냥 거기만 딱 분리되는 그런 아, 공간이어서 그러네요. 복도와 네. 현관으로 분리되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이 이제 주방. 네. 커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해서 여기 이사 올 때 다 장만을 했습니다. 커피 가게 가면 있는 그런 애들이 다 있네요. 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는 조금 비싼 금액을 줘야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다? 아 맞습니다. 아, 물론 뭐 편의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본 편의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로스, 네네. 세븐, 패밀리마트.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로손이 제일 큰 커피를 해줘요. 근데 아. 그것도 한 200몇백 엔 이렇게 해가지고 아, 200... 커피 자체가 여기는 조금 비싼 거예요? 네,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잘 안 마시러 나가요, 카페를. 여기에 아. 생기고 나서부터는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만들어 먹는 게 본인이 원하는 네. 맛도 낼 수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먹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옵션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본은 저 뒤에 보이신 저 에어컨 하나만 쟤만요? 쟤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가 들여온 거예요. 냉장고 그것도 제가 들여온 거고 가스레인지 아 요건 아 요건 있습니다. 이런 빌트인 되는 건 있는 건데 다 제가 들여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사실 이거 옵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기도 네. 그런 건가요? 옵션이라고 부르나요? 옵션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아 단어가 없겠구나. 예, 근데 그건 있어요. 먼슬리 멘션이라고 해서 이걸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는 그런 멘션은 다 있어요. 아 그런 거는 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뭐 1년 살 거야 2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일단 세탁기. 우리나라는 다 달려있잖아요. 그쵸 보통 오피스텔은 다 네. 달려있죠. 심지어 여기는 신축이라서 저게 달려있는 건데 없는 네. 집도 있어요. 아 가스레인지가? 네 오, 자기가 갈아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냥 뚫려있는 건가요? 네 제가 전에 살았던 집은 여기 없었어요. 그럼 얘도 산 거겠네요? 네 얘는 어... 원래 없어서 여기가 뚫려있었거든요. 요것만 보기에는 조리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어... 집에서 많이 해먹는데 얘만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얘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붙인 겁니다 제가. 그럼 혹시 여기에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말씀드린 요거 알라딘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오... 토스터기입니다. 보통 가격으로 한 10만 원 정도쯤 내면 살 수 있는데 일본은 이제 후르사토노세라고 해서 주민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좀 더 비싼 가격에. 그러면 답례품으로 우리가 이걸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한 30 얼마 주고 들여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민세 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절약하면서 하는 어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와 근데 이게 그만큼 보편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안 하면 바보예요. 안 하면 바보 수준이에요? 네. 네. 아 이게 너무 보편화가 되어 있구나. 근데 그런 건 없나요? 아이씨 저거 원래 10만원짜리 내가 30만원 주고 사야 돼. 아 물론 살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아니 이걸 내가 30만원 줘야 돼? 라는 생각은 물론 당연히 하는데 안 하면은 또 결국에는 나갈 돈인데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와 그럼 요리를 많이 해서 드십니까 여기서는? 네 자주 합니다. 보통은 주말에 한 번 몰아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꺼내서 먹고 막 그래요. 일단 거는 얘는 뭡니까? 아 얘는 이제 제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캠핑인데 여름에 얼음팩 같은 거 하나씩 사는 게 너무 아까워갖고 뭐 어디에서 이제 딸려오는 거를 네, 얼려두시는 얼려두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얼려둬가지고 나중에 쓰시는 네, 그거 김치 얼려 김치를 얼려놓으신 거예요? 네 김치 얼려놓은 거예요. 김치를 얼려놓으시는 거 처음 보는데? 이 냉장고를 계속 열다 닫다 하니까 김치에 곰팡이가 좀 많이 쓰더라고요. 맛도 좀 많이 변하고 그래서 네. 어차피 찌개용으로 할 거면 상관이 없어갖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찌개에서 해먹을 때는 큰 차이 없습니까? 네 돼지고기 사서 김치찜 했을 때는 되게 맛있었어요. 와 이거 너무 어떻게 또 생각하셨나요? 찾아봤는데 얼려도 된다라는 글도 있었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찌개용으로 할 거면 얼려도 상관없다 상관없다라고 네. 하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도 얼려도 된다? 네, 좋습니다. 얼려. 하나 배웠고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한국분들 잘 모르던데 이거 좀 사가면 좋아요 막 이런 것도 있나요? 추천해 주실 만한? 이게 우리나라에서 팔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고기에 와사비 많이 적었다. 네네네. 근데 얘는 일반 와사비를 약간 간장에 네네. 살짝 절인 거. 근데 그러다 간장 맛이 나는 건 아닌데 보통 그 와사비 되게 코끝 찡하고 막 맵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그게 없어요. 요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나 이런 데 찾으면 있을 건데 멘츠유라고 해서 여름에 소면 같은 거 남으신 거 있으면은 네네네. 요거에다가 와사비 조금 넣고 파 좀 썰어서 넣은 다음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좀 소바 같은 네,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이게 원래는 뭐 문으로 나눌 수가 또 있나 봐요, 여기는. 네, 이거 닫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닫고 썼어요. 원래 주방이랑 집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를 칸 나누는 거 진짜 좋아한다. 네, 이걸 다 나눌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그럼 이거는 원룸이라고 해야 됩니까? 투룸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일본은 일단은 여기 원 DK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원룸이라고 아마 보통 표현할 네, 것 그쵸. 같은데 나누고 싶으면 나눠라. 맞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되게 집이 일단 커 보입니다. 일단 네. 기니까 시각적으로도 되게 막히는 게 없어서 오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 와 양복 자체를 진짜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거든요. 네. 여의도도 이 양복 되게 많이 입는데 넥타이까지 하시는 분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넥타이까지가 룰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대부분의 회사는 넥타이 해야 돼요. 요게 지금 다 넥타이예요. 아 엄청 많네요. 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넥타이 네. 안 해도 돼라고 룰이 바뀌어서 안 해도는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맨날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가 좀 원칙을 되게 좋아하네요. 아 네 맞아요. 진짜 딱 매뉴얼이라는 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잘 맞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규칙 딱 지켜갖고 하면은 아 그렇군요. 이쪽으로 이제 와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일하시는 네. 아, 이 책상이 저는 긴 것도 좋은데 네. 기역자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라클 핏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명칭을 지었는데 뭡니까 그게? 아니 너무 기적적으로 딱 맞지 않아요? 이 침대랑 아~ 책상이랑 아, 이 길이들이? 네, 그냥 아. 너무 기적적으로 딱 맞아가지고 아, 미라클 핏이다? 네, 아.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 근데 모니터를 양쪽으로 쓰시네요?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아, 이는 내가 조그만하게 보고 싶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HDMI선을 따로 빼놨는데 노트북을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서만 해요, 재택근무는. 얘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하거나 아직 그럴 때 쓰시네. 보거나 할 때 쓰는 거고. 아, 이런 캠핑짐들이 뭐 이렇게 있는 거네요? 요것도고 저것도고 네. 저기 있는 거랑 이 침대 밑에도 엄청 많아요. 이 침대 밑에도 다 캠핑용품이에요. 아, 캠핑용품 진짜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차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차는 없고 일본은 우리나라 소카같이 타임즈카라고 있어요. 그 타임즈카를 예약을 해서 그걸로 아. 이제 다니는데 그것도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가 네. 베란다죠, 나갈 수 있는? 네,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인데 실제로는 빨래 넣을 때 빼곤 잘 안 써요. 교토는 신고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교토역 주변이랑 저기 좀 위쪽에 오미야라는 역 쪽이 있어요. 네. 거기는 조금 높아요. 아... 거기 빼곤 다 이렇게 낮아요. 듣기로는 마을 그런 분위기랑 또 하나는 제 그냥 생각인데 교토에 자위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군부대 있는 지역은 신고 제한이 있잖아요. 아, 약간 네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케아에서 산 제품인데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거의 예, 다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에어비앤비에서 일주일 묵으면서 빨래를 해야 되니까 처음 네. 써봤거든요. 네. 아, 이게 빨래 거리들 중에 갑이다. 네, 진짜 좋습니다. 이런 데 널어놓으면 자리 다 차지하잖아요. 양말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요거 하나 쓰면은 간편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조금 섞어놓은 것 같다? 라고 네. 했던 게 사실 이 베란다의 유무입니다. 한국은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거긴 또 베란다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그거라고 하던데요? 그 대피로? 맞습니다. 여기 그렇죠? 보시면은 좌측에 저거 가벽이에요. 때리면 부셔져요.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해보면 옆집에서 아, 난리 나니까. 하진 않았는데 없는 집도 있어요. 옛날 집 같은 경우에 완전 옛날 집은 네. 없지만 이게 되게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다. 왜냐면 바깥 공간이 있으니까 뭐 큰 물건 가끔 둘 때나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타지에서 혼자 이렇게 산다는 거 좀 어떤 의미를 조금 갖고 계신가요? 확실한 거는 한국에서 벗어나서 외국이라는 데를 와보면은 시야가 넓어지는 건 맞아요. 저는 뭐 물론 일본에밖에 안 있었지만 일본만 나와도 당장 그런 부분이 다른 게 많아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는 많은데 일단 제일 크게 아쉬운 거는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통장을 만들 때라든가 관공서를 간다든가 하면 네네. 외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네. 심사하는 게 좀 까다롭기도 하죠. 은행이나 네네. 이런 데는. 또 하나는 너무 교통비가 비싸요. 맞아, 여기서 맞습니다. 교토역까지 가는데 1분이거든요. 230엔? 그 정도 돼야 되고 톨비가 너무 비싸요. 오사카 역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전철 타고 30분. 근데 만 원 이상 들어가요. 아, 그러면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 가평 가는데 톨비가 만 원이다. 그렇죠. 비싸네요. 네, 그래서 많이 못 눌러 다니는 게 좀 아쉽다. 아, 그런 네. 것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촬영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설. 일본어랑 규탕이라는. 규탕. 네. 와. 이거는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아마 그 밑에 등급인 거예요. 아, 이게 우설도 등급이 있는? 네. 오.